엄마는 딱한 번만 더 하고 잘게요, 엄마. 엄마 저 숙제는 다 했어요. 눈높이도 다 했어요. 빨간 펜도 다 했어요. 한 판만 할게요. 그렇지. 네, 이게 팍팍 나와줘야지. 바로바로 나와줍시다, 좀. 또 뭐 없니? 아, 없니? 운이 안 좋다기보다 그냥 게임을 못한 거죠. 아, 여기 또 들어가야 되니? 아, 이걸 퀴즈를 쓰면 안 되는데. 일단 다른 데부터 봅시다. 수능 끝났다고 밤새는 거니? 엄마, 저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이번엔 감이 좋습니다. 빨리 죽을 것 같아요. 여기 아까 왔던 데 아니야? 그러네. 이런다니까. 헐크다. 이번 판 헐크인데요? 쿵쿵쿵쿵 소리 났죠. 아, 이거 왔던 데잖아. 아, 진짜. 이번 판할 겁니다. 컵 필요 없고요. 아, 그냥 저기 열어볼까? 하나 줘, 하나, 뭐 하나만 줘봐. 뭐 줘봐. 없냐? 아, 진짜. 짱나. 한번 내려가 볼까요? 웬만큼 다본것 같죠? 저기는? 아까 그 잠겨 있는 데 빼고. 어, 무서워. 헐크도 나름 무서워 얘가. 뭐 여긴 뭐 없는데? 헐크 지나가는 소리 들린다. 한 것도 없는데 벌써 나오면 어떡하니? 헐크야. 아버지 오셔서 소리를 1단계로 해놨어요. 주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오! 방금 옆에 헐크 있었어요. 봤어요? 오른쪽에? 방금 슥 지나갔어. 오, 조심해. 뛰어다니면 안 되겠다, 지금. 한칸더 내려가야지. 찹찹이 아니고 헐크였어요 방금. 아, 여기 올라가자 차라리. 나막 뛰어다니고 싶은데, 진짜 빠른 전개 하고 싶은데 무서워. 갑자기 쫄았어 나. 어지러워. 가자. 끝을 한번 가보자. 그러고 보니까 오늘 수능 보신 분들, 내가 아까 그거 물어보려 했는데, 수능 보신 분들 계세요? 지금? 오늘 수능 보셨다는 분들이 없네. 얘기가 없네. 빠른 자살은 아닌가요? 그럴지도.
없나 봐, 수능 보신 분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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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또 기름이야. 헬기 엔딩은 난 지금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데. 문제는 풀어봤습니다. 아, 영어쌤님 또 쌤이라고 문제도 다 일일이 풀어보시는 건가요? 4년 전에 봤습니다. 벽설님. 저희 방에 또 고3이신 분들 몇분 계셨는데 다들 잘 봤으려나 모르겠네. 잘 보셨겠죠? 공포 게임인가요? 네. 나름의 공포 게임입니다. 어디 있는 거야? 오, 발소리. 잠수함 거기서 지금 그쪽 아닌데? 다른 쪽인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그래, 여기를 한번 싹 둘러봐야 돼. 여기서 은근히 아이템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열어놔야지. 도망갈 때. 아, 위에도 위에 안 봤죠? 볼게 없구나. 괴물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서 무서워요. 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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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아, 좋아. 헤드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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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라이트만 먹으면 돼. 헤드라이트 좀 주세요. 네. 어디 있는 거야? 어, 발자국 소리 진짜 쫄깃하네. 공포 라디오든 공포 게임이든 몰입감이 최고이십니다. 어유, 그래요? 아, 진짜요? 그 정도예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그림이 화이트데이 같습니다. 어, 그래요? 화이트데이랑은 조금 다르지 않나? 화이트데이는 이건 너무 사실주의고, 화이트데이는 약간 좀 애니삐디 살짝 나지 않나요? 헤드라이트, 헤드라이트. 아, 이런 거 말고 헤드라이트 하나만 주세요. 네. 엄마야! 문 열어놨었는데 여기다 있다가
됐다. 갔다. 네, 들어가세요, 프리자스님. 잘 자요. 오, 무서워요. 와. 무서운 놈입니다. 아니, 저는 안 숨기로 했습니다. 여태까지 숨어서 잘 된 적이 거의 없어요. 차라리, 그니까, 얘가 도망가는 게 좀 느려 보여도 괴물보다는 빠르거든요? 차라리 도망가는 게 나아, 여기저기 그냥 미친 듯이. 숨으면 괴물이 와서 꼭 하나씩 열어보거든요. 50대 50이란 말이죠. 살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숨어 있다가. 아, 절단기야, 왜 또. 절단기 말고요. 절단기 안 먹어. 헤드라이트! 없네, 아. 아니요, 저는 그냥 도망갈래요. 그리고 음슴채 자제해주세요. 존대 부탁드립니다. 음슴채는 허용치 않습니다. 네, 지금 라이브로 하고 있습니다, 이프님. 또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 뒤져봐야 되는데. 어이구. 어이구. 여기로 내려가 볼까? 어딨니? 오오오, 놀래라. 아, 없네. 제발 하나만 주세요. 이쪽 아닌 것 같은데. 네, 뭔지 알아요, 혜선님. 뭔지 아는데 지금 잠수함 쪽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기는 지금 헬기까지 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야, 내가. 그나마 잠수함. 안 한다고, 헬기! 네, 안 합니다. 여기 뭐 있다. 아, 아니구나. 아, 이 새끼 또 왔어. 어디 있는 거야? 왔다 왔다 왔다. 아이씨, 진짜. 가라 가라. 일로 오지 마라. 갈 길 가라.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가 가 가. 가, 이 멍충아. 나오냐? 아, 또 나오네, 이제. 와. 이리 가, 이리 가.
갔으면 그걸로 가야지. 징하게 안 가네. 계단 어디 있어? 계단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봤냐? 아, 야. 또 봤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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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괴물한테 소화기도 쏘는 여유, 소화기 한 방의 여유, 뛰면서 즐기는 소화기 한 방의 여유. 아 더러워서 내가 진짜 좀 마지막 층 좀 조사 좀 하자. 나 여기 보고 싶거든 이놈아야. 난 포기하지 않는다. 난 포기를 모르는 남자지. 아직 안 갔네? 포기. 내가 딴 데 간다 들었고 치사해서. 아니 저 니퍼 얘기는 20만 하면 나오고 20만 하면 나온다니까. 리퍼는 레드선. 아유 어디로 가야 돼? 나 갑자기 근데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나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돼요? 화장실 갔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럼 방종? 나 갑자기 급 마려워 지금. 갔다 와도 돼요? 어디 숨겨놔야지 근데 그러려면. 어디다 숨겨놓지? 잠깐만. 스메라. 잠깐만요. 갔다 올게요. She's gone. 자, 화장실 갔다 올 동안 또 그냥 갔다 오면 심심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뭘 틀까? 뭘 틀지? 뭐 틀지? 파란 텐트. 파란 텐트 듣고 계세요? 왜 안 나와? 왜 안 나와? 그냥 빨리 다녀오세요. 빨리 갔다 올게요, 그럼.
아이고, 티놀프님 감사합니다. 54321 제가 왔습니다. 내가 왔다. 뭔 소리야? 근처에 있어요? 예, 기다님 들어가세요. 잘 자요. 고맙습니다. 갔나 본데? 근처에 있다. 찹찹이가 제일 좋은데. 찹찹이가 얼마나 귀여운데. 아이, 왔던 데잖아. 화장실 갔다 오니까 또 내가 어디 다녔는지가 백지가 됐네요, 또. 내려와, 가가가가가가. 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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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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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그렇지. 아. 어디야? 아, 설마 또? 설마? 왜 왔었나? 돼지 눈이 안 줘도 차차비 발설을 줬죠. 춥춥춥춥춥춥춥춥. 자, 제발 헤드라이트 하나만 주세요. 네, 헤드라이트 하나만 주세요. 제발 헤드라이트. 에이, 뭔데? 몰라. 날 죽이든지, 네가 저 문을 부셔주든지. 울렸어, 울렸어, 울렸어. 온다, 온다, 온다. 문 좀 부셔주세요. 아침 먹어라. 아침 먹고 학교 가야지. 엄마! 아이, 시끄러워요. 문 부셨니? 아, 문 부셔줘. 여기 오지 말고. 부셨으면 가라. 일로 오지 말고. 가라. 볼일 바로 다 봤으면 가라. 오지 말고. 숨어 있는 게 제일 무섭죠. 이 열리면은 와, 진짜 지립니다, 지려. 아, 문 뜯기만 해. 가. 가.
가, 빨리 가. 오! 오! 오, 지림. 오, 지림, 나 아까, 나 지금 오줌 안 쌌으면 나 지금 쌌을 뻔했어. 나 쉬 안 했으면 나 지금 지릴 뻔했잖아. 와. 아, 가라. 아유, 3.21 감사합니다. 티네프님 고맙습니다. 숨 쉬지 말라고요? 숨 막혀. 폐활량 좋지 않습니까? 징하게 안 가네. 엎드려 절 바뀌죠? 와, 폐활량 좋으시네요. 이 구석탱이에 숨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살려줘겠습니까? 살려줘. 어, 발자리인데, 아, 나가고 싶은데. 다잉 메시지. 헐크가 범인이다. 갔다. 갔다. 아유, 발 저려. 아우. 어, 발 저려. 헛돌. 헛돌. 아, 이 괴물 새끼 진짜. 와. 아, 지린 문도 안 열어놨어. 문도 안 열어놓고 가지도 않았어. 아, 진짜. 도망갈 준비하고. 여긴 버린다. 자, 다른 루트로 가겠다. 여긴 버려야겠습니다. 오, 올라간다. 아, 저기 왜 문 안 열어준 거야? 문을 열어줘야지. 갔다. 갔으면? 가. 또 내려오냐? 설마? 아니지? 어, 바로 위에 있는 거죠? 좀 이따가 이제 도망가야겠다. 어, 양아치죠, 완전히. 총 지어주면 저도 해보고 싶네요. 총이 있었으면 이렇게 안 하죠. 아, 이거 왜 안 열어주는 거야. 아, 이거 보고 싶은데, 여기. 아, 이걸로 못 보게나? 수화기로. 안 되겠다. 여긴 버리겠습니다. 뭐 아무런 수확이 없네요. 다른 동네로 가야겠습니다. 아, 진짜 헤드라이트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어, 근처에 있는 것 같아. 선빵의 진리입니다. 도움이 안 되는 괴물이네요. 도움이 됐으면 괴물이 아니죠.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괴물인 것이죠. 가자. 다른 동네로 가자. 안 되겠다. 버려, 여긴 버려. 어유, 리엘님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제가 멋지게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게임 고장가봐. 오.
회사님, 예, 저도 알아요 그거. 지금 라디오가 없잖아요. 없어가지고 제가 저거 알람 시계로 한 거잖아요. 근데 저게 무조건 100%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회사님이 이 게임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저도 알 거는 다 알아요. 게임을 못해서 그렇지 정보는 다 알고 있습니다. 회사님요. 아까 베베님이 그만 하락하지 않았는가? 이분 사투리야. 못하는 건 사실이니까 내가. 오 이 새끼! 오! 나 뒤에 있지롱. 새벽에 몬스터를 혼자 하면 무섭겠네요. 제가 해봤는데 짜증나요. 새벽에 몬스트럼을 혼자 하면 짜증이 난다. 고민 해결. 오! 나이스! 일단 나가야 돼. 일단 여기서 나가야 돼. 어디지 나가는 길이? 나가는 데가 몇 층이야? 근데 여기 아닌데? 여긴 것 같은데? 여기다. 좋아. 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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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잠수함 타고 집에 가자. 잠수함 타고 컴백홈. 자 이제 그 차가운 눈물은 닦고 컴백홈. You must come back home. 떠나간 마음보다 따뜻한. You must come back home. 거칠은 인생 속에. You must come back home.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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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띠띠띠띠 띠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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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럭셔리 온.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돼. 여기서 죽을 수도 있어. 여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나는 집에 갈 거야. 집에 갈 거야. 집에 가서 엄마가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밥 먹고 싶다고. 어휴, 어휴, 저기서 온다. 어휴.
아, 집에 가게 해주세요 제발 집에 가게 해주세요 제발 집에 가게 해주세요 제발 컴플리트야 이제 너 이제 나 저거 어? 내려가면 끝이야 어접 아 어접이 아니야 억강 아 억강이라 못 들어오는 줄 알았더니 루아 오 71번 아직 안 내려갔어? 이거 눌러줘야 되나? 아 이거 눌러줘야 되는구나 그렇지 나 간다 형 간다 안녕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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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화면이 안 나와? 야, 어, 됐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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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집에 가서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엄마 체육볶음 엄마 체육볶음 해주세요 야 잘 수 있어 잘 수 있어 역시 이렇게 깔끔하게 해야지 우리가 두 발 뻗고 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돼지 두루치기 예, 여러분들 내일은 맛있는 돼지 두루치기 아니면 맛있는 뭐 삼겹살이나 네, 맛있는 고기 드세요 고기 네, 다음에는 기회가 되면 또 헬기나 그 보트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는 DJ 왓섭이었고요